민주당이 지금 169석을 할 수 있는 게 검찰 탄핵소추잖아요. 151석이면 탄핵소추가 됩니다. 그럼 일단 헌재가 결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탄핵소추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돼요. 직무가 배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했더니 헌재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후폭풍이 어렵다. 그래서 뭐 주저하는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동관 내정자 방통위원장 벌써부터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되자마자 벌써 언론 탄압부터 반헌법적 행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 축적시켜요. 캐비넷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지금 이상민과는 별개로 현재 검사들은 위법행위가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가 저는 함부로 기각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설령 헌재가 기각하면 헌재의 몫이고 우리 민주당은 탄핵소추라도 해야 다음에 과반수 이상 정당 의석을 달라고 말할 명분이 있지. 그것도 안 해놓고 뭘 또 과반수를 줘. 정말 아니 그리고 검사들은 마음대로 기소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조국이 딸 조민까지 기소하잖아. 이런 잔인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저렇게 검사들이 사냥하듯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야당 인사들을 구속시켜 기소하고 체포영장 바르고 야당 대표를 300번 몇 번 압수수색했다고 맨 말만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김건희는 압수수색 제로고 이재명 대표만 300몇 번 합니까? 그걸 떠들어봤자 뭐예요? 네가 해 네가 그 탄핵소추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검찰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맞습니까? 아니 쟤들이 무기를 허용하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안 쓰고 아 비겁하다 저런 비겁하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바보입니다 이걸 자백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이 169석에 헌법기관에 칼을 줬는데 그걸 안 쓰고 와 검사들 나쁜 놈들 와 나쁘다 뭐 그 바보들이 그렇게 하는 게 바보들의 행진 아니야 바보들의 행진 왜 국회의원 됐어 그러면